이렇게 할게요. 잠깐만요. 이 위에 번호가. 저는 그래서 캐리 항상 영영영. 야, 맞아요. 이것도 영영영이에요. 이거는 제 화살. 65의 60, 그 두 손. 아, 이거는 짐이니까. 감사합니다. 이거 도지개. 이거는 재활. 짐이 활밖에 없어. 아, 활밖에 없어요. 심지어 이 옷도 활을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하려고 이렇게 깔아놓은 거지. 요게 곽접장님 활이에요. 이거는 접장님 활. 와, 되게 작네요. 접장님 거는 좀 말려있어요. 말려있어도 활이 안 세요. 이거 풀어볼까요? 아, 확실히 다르네, 근데. 아, 예쁘다. 너무 좋은데요? 예쁘다. 진짜 예뻐. 한번 올려볼까요, 이제? 네. 얘는 좀 짧으니까. 이렇게 하고. 그거를. 보따리 장사꾼 같기도 하고, 단층 가지고. 활장사 마냥 무슨. 얘는 윗고자가 조금 더 바깥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 거 말고는 크게 손댈 거 없는 활이에요. 그래서 지금 내렸을 때도 사실 형태를 보면 윗고자 쪽에 이 삼삼이 요 목소가 좀 더 많이 살아있거든요. 그래서 이쪽만 조금 살짝 밟으면서 고자를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